추위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몸 떨림 현상은 기초 대사량을 5배까지 증가시킴으로써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몸 떨림에는 한계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수 시간 후에는 미미해지고 중심 체온이 30도 이하로 내려가면 몸 떨림의 방어기전이 작용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방어기전에 한계가 있기에 열 손실을 증진시키는 상황이 생기면 저체온증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.